마술을 시작하기 전 카드를 섞어줍니다. 카드 앞면을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 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세요. 만약 에이스 스페이드를 골랐다고 할게요. 잠시 후에 에이스 스페이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보겠습니다. 카드를 조금 섞은 뒤 뒤집어서 접습니다. 카드를 적당히 뒤집어서 한 장씩 앞면으로 바닥에 내릴게요. 내리는 카드 중엔 에이스 스페이드가 없죠. 앞면과 뒷면을 모두 확인해도 에이스 스페이드는 없습니다. 다시 카드를 앞면으로 한 장씩 내립니다. 방금 내린 카드 중에서도 에이스 스페이드는 없습니다. 카드를 조금 뒤집어서 한 장씩 내려볼게요. 여기도 없습니다. 마지막 뭉치도 모두 확인할게요. 이곳에도 관객이 선택한 카드는 없습니다. 마술 제스처를 취해주면 카드덱 중간에서 에이스 스페이드만 앞면으로 나타납니다.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즉흥 카드 마술입니다. 마술을 시작하면서 브라우의 리버스라는 기술을 먼저 써야 합니다. 뒷면 기준 탑 카드 내장 밑에 브레이크를 걸고 브라우의 리버스를 합니다. 카드덱 아래쪽 절반 가량을 떼서 탑의 앞면으로 올립니다. 브레이크 밑의 카드를 한 번 더 나누어서 앞면으로 올립니다. 이렇게 하면 바텀 내장이 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. 카드를 앞면으로 펼치면서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골라달라고 하고 탑에 올립니다. 시연에서 썼던 에이스 스페이드를 그대로 쓸게요. 탑 한 장 밑에 썬브레이크를 걸고 더블 언더 컷을 합니다. 뒷면이 보이도록 통째로 뒤집어 줍니다. 카드 탑은 이런 상태입니다. 4분의 1 정도를 들어서 뒤집어 줍니다. 앞면 카드를 한 장씩 바닥에 내려둡니다. 뒷면이 보이면 멈춥니다. 앞면이 보이도록 뒤집어서 3분의 1 정도를 덜어 옆으로 살짝 뺍니다. 한 장씩 카드를 앞면으로 한 장씩 카드를 앞면으로 바닥에 내립니다. 이 과정 내내 에이스 스페이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. 손에 든 카드를 뒤집어서 절반을 뒤집어 줄게요. 한 장씩 카드를 내리고 뒷면이 보이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. 한 장 바로 뒤가 앞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. 카드를 다시 뒤집어서 접습니다. 이번에는 바닥에 내리지 않고 앞면을 보여주고 카드 밑에 뒤집어서 넣습니다. 세 장씩 보여주는 건 한두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장씩 뒤집어 주는 게 안전합니다. 뒷면이 나오면 멈춰야 합니다. 관객 카드는 여기에 앞면으로 있습니다. 바닥 카드를 뒤집고 그 위에 카드를 올리고 컷을 합니다. 신호를 주고 카드를 펼치면 관객 카드가 앞면으로 나타납니다.